위 줄이는 방법, 위를 줄였다 늘렸다 가능할까요? 위를 줄이면 식사량도 줄어들까요? 모든 궁금증 오늘 한번 해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다이어트의 80%가 식단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언니 저는 도저히 소식이 안 돼요. 일단 위를 좀 확 줄이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비만인 사람의 위와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의 위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비만인 사람의 위가 훨씬 더 클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비만이건 정상체중이건 간에 위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요. 물론 위는 신축성이 되게 좋아서 과식을 하면 그만큼 위가 이렇게 늘어나고 공복인 상태에서는 위가 줄어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위의 크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요즘 다이어트 했더니 식사량이 좀 줄었어. 나 위가 좀 작아진 것 같아. 요즘 계속 과식했더니 위가 늘어나가지고 조금 먹어서는 배가 부르지도 않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녀석은 위의 크기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위를 줄이는 팁이 아니라 적게 먹더라도 배고프지 않게 느끼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변수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들어있는 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당을 가지고 우리 세포가 일을 할 수 있게 세포의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게 만들고 각 세포들에다가 당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당을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 인슐린도 당연히 과도하게 분비가 되겠죠. 그런데 비만인 사람과 표준체중인 사람의 하루 동안에 먹는 식사량과 그에 따른 인슐린의 분비 수치를 보면 비만한 사람은 인슐린이 나오는 시간대도 길고 인슐린이 나오는 시점도 되게 잦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표준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딱 식사 시간대에만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다른 군의 특징은 위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더 강도 높게 인슐린이 분비되냐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슐린 나오는 시간대를 조절하고 인슐린의 강도를 조절하면 우리 포만감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만감을 조절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이 팁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 식사 패턴이나 내 생활 습관에 맞춰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팁은 최소 두 끼 이상은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 당류가 적은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팁은요, 간식을 챙길 때는 식이섬유랑 지방이 베이스 되는 그런 간식을 챙겨주시는 거. 세 번째 팁은 식사 30분 전에 계란 하나이랑 물 한 컵 먼저 드시고 포만감을 어느 정도 느낀 다음에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팁은 가능한 한 내가 먹는 끼니를 똑같은 시간대에 유지해서 먹기. 첫 번째 팁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빵, 면, 밥 이런 음식보다는 고기, 해산물 이런 거나 더 좋아해 하는 분들이 시도해보시면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에요.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보다는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이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높이는 데 기여를 해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단호TV에서 엄청 권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식빵 한 장씩 먹어도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주면은 빵에 들어있는 당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방해된 만큼 인슐린이 좀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끼니 중에 두 끼니는 약간의 복합 탄수화물을 추가해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빵순이, 밥순이, 면순이는 이 1번 전략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팁들도 준비를 했죠. 두 번째 팁은 식사랑 식사 사이에 간식을 배치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것들을 간식으로 챙겨주시면 식사 사이사이에 입이 심심하거나 공복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군것질했던 습관을 스무스하게 건강하게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세 번째 팁인 물, 계란 먼저 먹기는 식사량 조절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팁인데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포만감이 드는 게 아니라 한 20분쯤 지나서야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식사 한 20분 전에 미리 계란 하나이랑 물 한 컵 마셔주면 본 식사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진 않은데 오늘은 좀 조절을 해볼까? 좀 덜어서 먹을까? 이런 게 좀 더 가능해지는 거죠.
네 번째 팁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항상 해왔던 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인데요.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 불규칙하면 몸에서도 인슐린을 언제 내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이 나오는 게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금방 배고프지? 이런 건 사실 우리 위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밥을 먹었는데도 인슐린 수치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만 식사량을 조절을 해주면 우리 몸은 그 패턴에 맞게 인슐린을 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딱 정확한 시간에 배꼽시계가 울리고 또 그때 밥을 먹으면 알아서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런 패턴을 되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위를 줄이는 방법은 위 크기 자체가 이만했던 걸 이렇게 줄여야 된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자꾸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대를 제한을 해야 되고 피크를 찍는 정점도 낮춰야 되고 빈도도 줄이면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먹으면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